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 42면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말론에 두 핵심 표어를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바울, 요한이 쓴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하는 거예요. 42절을 그래서 제가 말하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그러므로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라든가 이러므로가 성경에서 나면 항상 많은 것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 강령을 딱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또는 이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핵심표 써서 붙여놓을 것은 뭐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시작.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자, 이거 세 번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자, 한번 시작.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한번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두 번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여러분 고 박장로님하고 우리하고의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사는 것이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장로님은 어쨌거나 다 뛰셨어요. 지금 다 뛰었고 우리는 지금 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장로님은 다 뛰었으니까 아, 할 일 다 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뛰고 가셨고 모세도 뛰고 가셨고 사무엘도 뛰고 가셨고 바울도 다 뛰고 가셨습니다. 한 번 다 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와, 어쨌든 이제 숨 돌리고 있을 수 있겠다. 다 뛰셨으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회가 다 지나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 박장로님은 다 뛰셨어. 할 일 다 한 거예요. 할 일 다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일 다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뛰는 중이에요. 마라톤 바통하고 뛰고 있는 중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기회? 무슨 기회? 그렇죠. 영혼의 때를 준비할 기회예요. 영혼의 때. 사람은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때는 언제만 준비할 수 있어요? 육신의 때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영혼과 내 육이 분리되고 나면은 그때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이 내 육체 속에 있을 이 기간 동안 이것을 육신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의 문제는 뭡니까? 120년이 아니잖아요.
흥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하게 정확하게 성실하게 준비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가 이 육신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육신의 때를 통과하면서 하는데 가장 그걸 제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라톤을 가장 잘 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가장 잘 뛰었을까? 1등으로 뛰었다가는 시기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500년대 뛸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2000년대에 뛰잖아요. 또 앞으로 또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정말 잘 뛰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사람. 면류관 최고로 잘 뛰어서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누가 최고로 잘 뛴 것 같아요? 바울 잘 뛰었지? 그쵸?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을 때 결정되는 거야. 내가 딱 죽을 때 이제 그때 결정돼 죽을 때 예수가 내 신랑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보는 사람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 신랑이로다 우리고 맨날 들을 줄 알잖아요 우리가 신부 준비도 맨날 들어서 알아요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영혼의 짝이구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게 신랑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의 짝이로구나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얼마나 기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내면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했을 때 그 신랑이로다가 내 말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된 사람 이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고 가장 잘 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위하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잘 뛰었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수를 신랑으로 맞는 사람이라고요. 진짜로 말입니다. 진짜로 맞는 사람이니까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누가 참 잘 살았어. 그건 다 세상의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재벌의 창업자래. 아 저는 대통령으로 됐다. 또 죽음의 이유도 마찬가지야. 사고로 돌아가셨다. 또 뭐 고통 중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또 자연사를 했다. 뭐 그런 거가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다 오감의 세계,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지금 신랑으로 예수가 신랑이다 라고 하는 그 나이의 깨달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셔야지 돼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음 이후에 영계를 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못에 떨어지고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그 영이 올려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 기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 자 그래서 이 땅의 성공의 기준 이 땅의 성취의 기준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잘 살았는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영혼이 신랑을 맞아야 되는 것 요것이 목표예요. 요것이 교회 다니는 목표고 이 땅을 사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인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여기서 이 종말에 가서 보면은 신랑이로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어떻게 종말 그러니까 이 신랑이로다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가 오늘 깨어있으라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잖아요. 자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깨어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깨어 정말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비해야 돼. 절대로 금방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는 게 뭘까?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요 앞에 문장에 바로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또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고, 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고, 이 깨어있다는 것을 내가 알, 이 깨어있다는 것이 나한테 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죽는 날이 내 손에 있지 않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 우리는요, 세상 사람은 더 하죠? 항상 그냥 영원토록 살 것 같고, 영원토록 안 살아도 100세 건강이니까 100세까지 살 것 같고,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 같은 컨디션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잠자듯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나는 천국으로 가겠지.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것을 아주 영원히 아니면 몇십 년 아주 충분하게 살 것 같이 자기의 살 날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 이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죽는 날이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광고에 쓰기 위한 100세 건강 이런 거에서 너는 100세까지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에도 데려가고 30살에도 데려가고 40에도 50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실하게 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거에 1단계 1단계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야? 내가 죽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는 것은요, 너 생각보다 너 굉장히 빨리 가, 남은 세월이. 그런 말인 거예요. 모세도 세월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급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심각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건, 이게 깨어있는 거에 첫 번째. 그냥 나는 늘 살아. 아직도 살 날이 한참 있어. 죽음이라는 거, 뭐, 아무리 누가 죽었건, 옆에 장의사, 나하고는 감각이 안 와. 이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음을 감추는 게 첫 번째. 죽음을 감춰요, 여러분. 죽음을 감춥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내 죽는 거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내 영의 상태, 그야말로 속사람. 우리가 지금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속사람, 이게 겉사람의 상태가 아니야. 내가 아 세상에 돈을 벌어놨어, 또 뭐 사회적 지위를 준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의 속사람의 상태인 거야. 속사람의 상태. 이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는데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땠냐면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아. 노아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식하고 사는 거 사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 이거는 불신자 전체가 다, 특히 불신자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못 깨달아. 전혀. 근데 그 다음에는 믿는 자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오늘 얘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노아의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한 거고, 믿는 사람들도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 맷돌은 요새 없지만요, 맷돌질은 보면은 한국에서는 둘이 같이 팀워크 붙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네. 같이, 응. 같이 장로님이고 같은 집사님이고, 응. 그렇게 다 팀워크다. 팀워크인데 이런 사람 중에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태를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 주님 오신다면은 신부가 못 되는 거죠. 문이 닫혀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생각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신부를 구하려면 영적으로 16살까지는 돼야 되는데, 이제 3살? 뭐 이제 갓 태어나서 그냥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지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야. 이러면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를 몰라. 자기의 속사람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 다음에는 내 상태가 정말로 지금 무엇일까. 이분도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거 다 벗어버리고 너가 정말로 신부로서 정말 택하받을 수 있을까? 이거 맨날 이거 모르는 말,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아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를 깨닫는 게 깨어있는 거야, 여러분. 깨닫는 거. 그러면은 정말 신부가 된 사람,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그 뒤에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내가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다니엘도 죽을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욥도 예수님을 보고, 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 본다라는 거가 보면 그게 신랑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랑으로 맞을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혼인 예복. 그래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겨나는 게 나오잖아요. 이때 예복이 뭐냐면 웨딩드레스야, 여러분. 웨딩드레스, 흰색 웨딩드레스. 우리가 다 영어로는 다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맞으려면은 결혼식장 하려면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돼. 이게 예복인 거예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돼. 그러면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 웨딩드레스는 흰색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감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결혼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다 그러면은 이 여자의 자격의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그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신부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가 순결이에요. 순결. 정결.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정결. 내 우선순위가 이것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딱 되어지는 상태. 자, 하나님은 우리 영을 보셔. 영을 나타내는 것이, 영은 어디 있는지 감각이 안 돼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뭔가, 이건 거예요. 내가 마음에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중요한 거에 따라 사람은 움직여요. 내가 자식이 가장 중요하면요, 자식 때문에는 내가 움직여요. 내가 일어나서 병원도 가고 자식 때문에 돈 벌러 가고 움직인다니까. 자식이 아파봐 움직이죠. 그게 내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뭐를 사랑하는가, 뭐를 가장 사랑해야 돼? 예수님.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그리고 다른 것과, 그 다른 것과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추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지금도 아,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최고로 되기를 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이거를 추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세상에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벌고 이건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 뜰 신앙할 때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아, 그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그전에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행복과 기쁨과 뭐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것인데 그 세상의 뒤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지. 세상을 붙잡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로구나 라는 거를 영을 알게 되면 깨닫게 돼. 영을 모르면 못 깨달아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성장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뒤를 붙잡고 있는 게 영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뒤를 붙잡고 있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인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어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 팔복의 첫 번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외 거는 다 없는 거야. 가난이라는 것은 뭐야?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뭐가 최고의 축복이냐면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팔복의 첫 번째가 첫 번째.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통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라는 것이죠. 신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때로는요 예수님도 인격체 나도 인격체인데 나한테도 똑같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언제 나도 하기 싫어 내 감정이 싫어 가기 싫고 하기 싫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주님이 이걸 원하셔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마음에 싫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하자 요런 사람이 돼야 되는 요런 사람이 신부인 거야. 요런 사람이 내 마음에 항상 그것이 기쁘지만은 않아 내 마음에 항상 가볍지만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셔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그거를 잡아내서 내가 조금 싫고 힘들어도 그거를 따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요게 14만 4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개인적이고 교회적으로 보면은 성경 보면 음녀교회라는 게 나와요. 이런 교회는 안 된다. 음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는 절대 해결한 여기 인볼브되지 않으니까 그건 확실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안 되는 거야.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뭐 모슬렘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샤머니즘을 믿어도 다 각자 낙원에 가고 극락에 가고 다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를 전체 교회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겨요. 이거는 완전히 배신, 외도가 난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 배우자가 바람난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배도라고 그래서 배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신론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무신론자가 뭔데? 공산주의가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무신론자인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요즘 기독교 이 사회주의자가 있어요.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배도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 여러분, 공산주의의 시스템을 저는 잘 몰라요. 읽어도 칼막스 레닌 뭐 이런 사람 책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대강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0%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여러분은 옹호하려고 하렵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은 그쪽을 가면 안 돼. 아무리 다른 쪽이 지금 잘 조금 미숙한 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도록 하는 양다리 교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미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상 것으로 병 고치는 걸로 교회 와요. 그 다음에 세상 축복도 같이 빌어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일곱 살까지 한번 자라고 그랬더니 안 자랄 거야? 얘를 친구까지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고. 자라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휘장을 찢는, 이렇게 이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단단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니까, 교회적으로는 이 세 가지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문을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교회하고 세상하고가 똑같아지는 상태예요. 양다리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의 추구하는 목적과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목적 다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문이 지금 좀 다 닫혔잖아요. 여러분, 닫혀가고 있잖아요. 깨달아야죠. 왜?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20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진짜로 닫아 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폭파시켜 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회개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세계는 안 되는 거야, 교회적으로. 우리는 여기에는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러면 신부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인 모델을 주셨어요, 모델. 그 모델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는 라봇. 라봇은 언제 시대지냐면 엘리야 시대 때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가 엘리야 시대 때 같다고 그랬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판치던 시대에 있었던 라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두고, 내가 여기서 얼만큼 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직 우리에게는 삶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대로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안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시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된 가운데서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앙금, 생황, 모든 악, 이렇게 전체 악기가 확 동원된, 떨리잖아요? 사람 기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쫙 악기가 동원된 상태에서 다 절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떤다고? 당장 극렬히 타는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본 야벳느고 이 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눈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던져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똑같이 이런 일이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각이 바로 전에 있는 거 지금부터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비하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던져놓는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죽어라 이거지.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과연 우리가 그냥 죽겠다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죽겠다까지 지금 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 그냥 죽겠다라고 했으니까 던져놓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왕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 가는 가운데서 이 왕에게 이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바로 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신에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세 번씩 똑같이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는 뭐야? 그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이거는 뭐 다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라. 그냥 죽자. 믿음을 지키고 죽자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던져넣어졌고 일곱 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넣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건질 거니까 나는 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라봇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라봇은 뭡니까?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포도원. 이거는 팔면 안 되는 포도원이에요. 근데 이 나쁜 아방이 그것을 쥐어가지고 나물밭을 만들겠다나? 세상에.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율법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집안의 이 비즈니스는 팔 수가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아왕과 이세벨이 모함을 해가지고 라봇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이거는 뭡니까? 라봇이 하나님 보호해 준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 진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건져냈지만 어떤 사람은 건져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건져내지 않아도 좋고 건져내도 좋고 이렇게 해야지 나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라봇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봇이 죽었는데 라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바, 너는 나봇을 죽인 그곳에서 내가 죽어서 개들이 내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3년 후에 바로 아합이 정말 거기서 죽어서 개들이 그 말씀대로 이 아합의 이 피를 핥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수해 주셔요,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대존존. 이 라봇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상급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라봇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델. 이거 우리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요게 신부야, 요게. 이게 예수님을 내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놓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이고 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봇도 그렇고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왜 그렇게 아주 위기 너무나마나 이 어려운 그 고비를 이렇게 당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가 되려면요 그런 고비를 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비가 접한다. 이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등장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못 깨닫는 거야. 제가 오픈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냐면 한밤중에 온다는 거야. 한밤중에. 응. 한밤중에 신부가, 이 신랑이 오는 거야. 여러분, 한밤중에 온다라고 하는 이 한밤중에 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힘을 못 쓰게 생겼다는 거예요. 응. 주변이 막 상황이 막 좋고 옆에다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나보다 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막 올라가는 때가 아니야. 막 올라가는 때는 그거는 이제 자라는 과정이고, 신부가 되는 마지막 이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인 거예요. 응. 그 신부가 되는 마지막 시험 때는 깜깜, 내 주변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응. 이런 깜깜해질 때가 우리의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테스트. 다니엘을 시험하고, 응. 다니엘의 새 친구를 시험하고, 라봇을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 시험 때, 이게 시험 때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나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그 기간이 우리 각자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하는 때 내 주변이 아주 어두워져. 어떻게 하면 어두워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리면 육신에 패인이 오죠. 패인이 오면 사람은요, 속사람 중심이 아니고 확 겉사람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겉사람으로 가게 됐어. 이제 이런 때 믿음을 내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아까도 깜깜을 한밤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님 그때 오셔. 그러니까는 내 주변이 어두워져. 그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내 물결을 거꾸로 치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갈 생각을 해야 돼. 어느 때부터 완전히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그리고 물결을 거꾸로 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하게 할, 그리고 이 내 속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무너뜨릴 만한 많은 사건이 나한테 몰려온다는 거야. 그게 한밤중인 거야, 여러분. 요 때에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서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276페이지. 저는요, 인종이 가까운 사람으로만 하나님이,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없어. 예비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래도 조금 받아들여. 필요합니다. 1276페이지를 열어주세요. 1276페이지. 아모스서 2장 16절을 읽어보세요.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276페이지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뭐예요? 죽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 때예요. 지금 뭐 끝난 거예요. 끝날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주님 만날 때. 근데 이 용사라도, 그 위에 어서부터 읽으냐면 13절부터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얼마나 이 한밤중이 되느냐, 내 상태가 얼마나 어두움 속에 몰려 들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의 얘기를 보면 안 돼요. 나한테도 이것이 신부가 될 사람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벌거벗어. 모든 것을 다 내렸는데. 다 죽기까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내가 그냥 죽으리라. 이 생각이 벌거벗어. 다 내. 뭐 하나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다
벗어야 도망한다는 건 뭐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벌거, 벌거벗어야 도망한다. 이것하고 관련된 짝을 이루는 말씀이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서 미가서 7장을 같이 봐야 돼요.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7장을 열어주세요. 미가서 7장 5절 6절 7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 7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마지막에 가서 지금 여기 뭐 아들, 이웃, 친구, 부부, 딸, 시어머니 이런 사람이 이 내가 예수님을 신랑 맞는 거에 사단의 채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사람 이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즉 그날이야 그날 그날 되면 이런 가까운 내 가족도 사단의 채널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말을 가서 전하지만 그냥 가서 이 말을 전하면 지금 가족들이 오해를 할 수가 너무 쉬운 거야. 아직 지금 가장 답답한 사람이 가족인데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가족인데 지금 뭐 가족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좀 끼라고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잘 못해.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잘 못해.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병문안을 가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얼마나 아내가 잘 간호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간호하고 있는데 이런 말 못하는 거야. 그래도 해야 되면 저는 해요 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벌거벗고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거는 평소에 믿음이 이만큼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믿음이 큰 상태에서 확 누가 가서 얘기해주고 성령이 딱 깨쳐주면 아니야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 주님을 붙잡으리라 이런 생각이 휙 드는 것이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마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데 자 최소한으로 16살이라고 칩시다. 제 미국식으로 16살 신부가 되려면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세 살 쭉 커서 16살이 되는 것이지 아기를 응학 나는데 뿅 16살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아기 키워봤잖아요. 우리 영혼이 손이 다 그렇게 맨날 커서 되는 것이지 뿅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비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이멀전스가 아니죠. 이 주님의 때가 다 되었을 이때에 점프가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멀었어. 지금 보니까 내 상태가 엄밀하게 보니까 나는 죽는 거에 대한 감각도 없고 또 과연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첫 번째 그것도 지금 굉장히 멀어. 그거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꺼번에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벌거벗어 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옆 이럴 때 정말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바라는 것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냥 육으로 우리가 치우쳐게 돼서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또 사망 권세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막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하나도 막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사람을 마비시키기 시작하면 지성실을 이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생각을 해서 예비하라고
말씀도 이렇게 미리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이멀전트한 상태까지 가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 들은 말씀이 싹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데까지 끌고 가신다. 그래서 성경은 개국일에 없던 환란,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창세일에 없던,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와요. 이 땅에서도. 이제 지금 뭐, 이제 지금 3분의 1의 재앙이 오지만,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대접재앙은 아주 끝장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오지만, 개인에서도 태어나서 창세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만큼 그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수레를 누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막 주신다는 이 곤란을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지금 이것도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 한밤중을 우리를 만드신다니까 이 한밤중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전에 미리 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없어진 게 아니고 뭐 하는가?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합니다. 살릴 사람은 살려요. 우리 다니엘과나 새 친구처럼 살리고 그것을 패스했기 때문에 종말의 계시를 그거 이후에 다니엘에게 여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살아날 사람은 그 다음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데려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아까 라봇같이 말입니다. 그 라봇같이 그냥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 후손들에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저 모두 다 우리가 다 신부로 택함 받았어요. 제가 보면은. 자 그래서 신부의 가는 길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확 까발려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로맨틱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예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계속 그럼 이제 끝으로 성장을 이제 태어났어 그럼 한 살 두 살 계속해서 이게 좀 웬만큼 신부가 될 만큼 16살 될 만큼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을 하는 그 성장점 나무가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이제 성장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로 크는 거야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지? 내 속사람이 어떻게 크는 거지? 회개로 큰단 말입니다. 자 회개는 뭐가 있어야 회개를 하죠? 빛이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 할 거 없어요. 안 비춰지 깜깜한데 뭐가 보여서 회개를 해. 그거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열 가지도 안 나와. 다 세상적인 윤리도덕적인 죄 뭐 털어봤자 열 가지나 나올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바로 어떻게 크느냐는 회개로 큰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 신랑으로서 나타나시는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언제냐면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죄와 상관없는 사람. 이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내 옷을 다 빨아서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죄와 상관없어진 거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에서 그러니까는 반복적으로 나오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 그래서 흰옷 입은 자다. 또 다니엘 15장에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희게 된 자. 희게 된, 스스로 희게 되었다. 또 심판의 영과 손물의 영이 역사여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특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돌아보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크는 거야, 크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회개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가 누가 회개하라고 그러거든 팍 화를 내지 마시고 자존심 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나 회개할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잊어버렸던 사실을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세바의 사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가마니까 막 합리화시켜서 하나도 죄가 아닌 줄 알지. 남 탓하고 합리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누가 회개하라 그러거든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래야 죄와 상관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 같다면 무조건 회개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책감은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죄책감이나 정죄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 무조건 회개해. 여러분 하려고 해. 회개하라고 하는 거. 무조건 회개해. 두 번째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잖아.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하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와 상관, 어떻게 죄와 상관없지? 그 말은 내가 늘 회개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려고 한다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인 아니야 그래도 또 의인이야. 죄를 지어도 또 의인이야. 이 두 가지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종말론의 두 가지는 요것이 종말론의 두 가지 표어예요.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단시간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웬만한 때 어느 때는 어려우면서 어느 때는 아파가면서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신부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커가는 거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에서는 모델을 생각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거는 이긴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겼어도 세상에서 죽은 라봇. 그러나 하나님이 라봇도 똑같이 하늘의 상각과 이 땅의 보상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서 같은 수준에서 얼만큼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려고 오늘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준비기도 하고 우리 합심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